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고와 협찬을 받지 않는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저희는 지난 2017년부터 국회 개혁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입법 및 정책 개발비라는 국회 예산의 존재를 알게 됐습니다. 뉴스타파는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이 예산을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검증하려 했지만 국회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금도둑 잡아라,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 등 시민단체와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10월 1차로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지출 증빙 자료를 받아냈습니다. 지출 증빙 자료만 봐도 국회의원들의 입법 정책개발비 오남용 실태는 심각했습니다. 관련 보도가 나간 이후 지난해 2월까지 국회의원 21명이 잘못 사용한 예산 1억 4천만 원을 반납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이런 잘못이 드러났는데도 국회의원들이 세금으로 만든 정책연구보고서와 정책자료집의 원문만은 공개하지 않겠다고 버텼습니다. 저희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년 8개월 만인 올해 1월 또 승소했습니다. 그 결과 20대 국회의원의 정책연구보고서와 정책자료집 1,115건, 5만여 페이지를 공개받았습니다. 뉴스타파는 세계 시민단체 그리고 MBC와 함께 소송을 통해 공개받은 자료들에 대한 1차 검증을 진행했고 오늘부터 그 결과를 보도합니다. 1차 검증 대상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정당 대표, 원내대표, 장관 등 요직을 거친 국회의원 54명의 정책연구보고서 202건입니다. 검증 결과 혈세를 낭비한 국회의원 9명이 확인됐습니다. 먼저 임선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선 의원에다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냈고 차기 대권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 지난 2016년 김 전 의원이 진행한 동북아 안보 동향과 북핵 문제란 제목의 정책 연구 용역 결과 보고서입니다. 용역을 받아 보고서를 쓴 연구자는 민모 씨로 돼 있습니다. 취재 결과 외교부가 지난 2010년에 발행한 보고서 출처와 인용표기 없이 통째로 베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내용 전개 과정은 물론이고 각주까지 똑같습니다. 제목과 문장 몇 개만 바꾼 게 전부입니다. 2010년도에 요 외교부에서 천만 원에 발주했던 보고서 예. 요거랑 내용이 동일하더라고요. 쓰다 보니까 수정을 많이 못하고 제출을 했죠. 외교부의 원 보고선 김정일 사망 전에 작성됐습니다. 하지만 김부겸 의원이 동일한 내용의 표절 보고서를 제출받은 건 김정일 사망 후입니다. 정책 연구의 주제가 안보 동향이란 점에서 시의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보고서인데도 김 전 의원은 연구자 민 씨에게 용역비로 세금 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취재진은 수소문 끝에 민 씨가 생활정치연구소의 소장이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직접 찾아가 봤더니 생활정치연구소 대신 김 전 의원의 지지 모임인 새희망 포럼 사무실이 나타납니다. 포럼하는 언론사의 임성훈 기자라고 하는데요. 네. 아, 근데 원래 여기 사무실 같이 있다 이사를 간 거예요? 예? 같이 있다 이사를 간 거예요? 네, 이사를 갔죠. 지난해 1월쯤까지 같은 사무실을 썼던 두 단체는 등기부 등본상 대표자도 같습니다. 생활정치연구소는 사실상 김부겸 전 의원의 개인 싱크탱크. 국회 사무처 자료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진행한 정책 연구 용역 3건 모두 생활정치연구소에 맡겼습니다. 김 전 의원 측은 그러나 일감 몰아주긴 아니라고 말합니다.
3건 중에 3건, 그러니까 100%가 다 갔단 말이죠. 인건비나 이런 부분으로 혹시 지출이 된 게 아닌가 싶어서. 아니 뭐 그런 거는 아니고. 육선 의원에다 법무부 장관을 지내기도 한 민생당 천정배 전 의원. 천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한반도 평화국가 건설 방안을 주제로 정책 연구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용역 결과 보고서를 살펴봤습니다. 천 전 의원이 정책 연구를 진행한 목적, 즉 정책 재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남북의 합의 통일을 유도하는 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결론내며 국민 합의 도출, 올바른 통일 인식의 확산 등 일곱 가지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검증 결과 2011년 통일연구원에서 발행한 알기 쉬운 통일교육 12주제의 내용을 그대로 베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장 하나, 단어 하나를 추가하거나 가장을 매우로 이렇게 말을 조금 바꾼 게 전부입니다. 출처와 인용표기 없는 표절이 전체 분량의 60%에 이릅니다. 결론 부분이 똑같아서 혹시 직접 쓰신 거는 맞으신가요? 또 그때 한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지금. 제가 밖에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제가 그 글을 볼게요. 그 제출한 글을. 이 보고서를 쓴 전모 씨가 누군지 찾아봤습니다. 천 전 의원이 지난 2016년 국민회의 창당을 준비하며 영입한 인사로 드러났습니다. 천 전 의원은 같은 해 전 씨에게 용역을 맡겼고 표절 보고서에 국민세금 400만 원을 지출한 겁니다. 천정배 의원 측은 사안에 대해 더 알아보고 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내고 20대 국회에 입성했던 미래통합당 정종섭 전 의원. 정 전 의원은 2018년 5월 정부의 방송장악을 주제로 정책 연구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은 전직 KBS 이사 강모 씨입니다. 그들은 벌거벗은 자기 이익을 위해 발악을 한 집단들에 불과하다. 강 씨가 작성한 정책 연구 보고서에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검증 결과 연구라기보다 한풀이에 가까운 이 문장조차 과거 강 씨 자신이 각종 언론에 기고했던 글들을 그대로 복사해 붙여넣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고서에서 출처와 인용표기 없는 자기 표절 부분은 형광펜으로 표시해봤습니다. 전체 108페이지 중 새로 쓴 내용은 3페이지 정도뿐입니다. 피곤하게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제 그때그때 주제로 한 거고 이거는 종합적으로 쓴 거고 뭐 그런 겁니다. 종합적으로 썼는데 새로운 내용은 하나도 없던데요. 뭐 새로운 내용이 뭐 없어요. 거기 그 보면은 뭐 다 통합하는 게 그게 다 새로운 거죠. 정종섭 전 의원은 이런 용역 보고서를 내는데 국민세금 500만 원을 들였습니다. 막대한 국민세금이 투입됐는데도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20대 국회의원의 정책연구보고서는 모두 1,115건. 뉴스타파는 MBC, 시민단체 등과 함께 행정소송 끝에 이 보고서의 원본을 모두 입수해 우선 정당 대표와 원내대표, 그리고 장관 등 주요 직책을 지낸 20대 의원 54명이 진행한 용역보고서 202건을 1차적으로 검증했습니다. 그 결과 김부겸, 천정배, 정종섭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이계호, 미래통합당 유승민, 심재철, 박명재, 민생당 박주선 등 20대 국회에서 요직을 역임한 의원 9명이 정책연구란 이름으로 혈세를 낭비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뉴스타파 임선응입니다. 이렇게 혈세 낭비가 끊이지 않는 건 정책연구 용역 예산이 제대로 사용됐는지 검증하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입니다. 표절, 짜깁기 보고서라도 의원실에서 제출만 하면 국회 사무처는 아무런 검증 없이 돈을 지급해왔습니다.
이런 제도와 예산이 왜 생겼고 왜 존재하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다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내고 21대 국회의원에도 당선돼 사선 중진이 된 우상호 의원. 2016년 9월 OECD 국가의 지역고용 창출과 경제 발전을 주제로 정책연구 보고서를 냈습니다. 검증 결과 그해 6월 충남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출처 인용 표기 없이 베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각주까지 똑같습니다. 전체 분량의 약 80%가 표절입니다. 우상호 의원은 이 보고서에 국회 예산 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돼 있는 사람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OECD 국가 지역고용 창출 경제발전 전략하고 용역 보고서 제출하신 적이 있으시더라고요. 예상치 못한 답변이 돌아옵니다.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잘못 거신 거 아니에요? 제가 한번 저희 남편한테 한번 물어보고. 남편은 누굴까? 취재 결과 2016년 당시 우상호 의원의 수석 보좌관 이모 씨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충남연구원이 발간한 원 보고서의 저자였습니다. 자신이 이전에 쓴 보고서를 그대로 베껴서 배우자의 이름을 빌려, 즉 차명으로 우상호 의원 용역 보고서를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씨의 부인에게 지급된 연구 용역비 500만 원은 어디로 갔을까? 우 의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보이는 보좌관 부인에게 정책연구비가 일단 입금되게 꾸몄지만 그 돈이 결국 보좌관 이 씨나 의원실로 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 정부 부처 장관의 정책 보좌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 씨는 취재진의 해명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제가 지금 신분이 이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기자님도 좀 감안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상호 의원에게 찾아가 직접 물었습니다. 이건 한번 오늘 해봐야 되겠네. 이게 이제 원내대표 시절에 네. 소위 말하면 국회의원 방 운영은 네. 보좌관한테 전적으로 운영 일임을 했는데 네. 그 이제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서 네. 문제가 있다면 시정해야 되겠죠. 국회 부의장에다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지낸 오선 경력의 심재철 전 의원. 지난해 7월 북한의 통일전선 사업부 해부를 주제로 정책 연구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북한 민주화위원회라는 단체가 연구를 맡았습니다. 탈북자 단체가 처한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되게 구체적으로 보고를 했어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게는 한번 찾아봅시다 하더니 원실에서 이렇게 일날 놓은 겁니다. 이 16쪽짜리 연구 보고서는 31페이지와 맺음말 3문장을 빼고는 11년 전에 나온 인터넷 기사를 그대로 베꼈습니다. 이 보고서에 국회 예산 2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북한 민주화위원회 측은 심재철 의원실 요구대로 용역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후보군 3개를 보내셨는데 그 중에서 보시더니 심재철 의원실에서 요 북한의 통일전선 사업부 해부가 제일 좀 적합한 것 같다. 의원실에서 그래서 제일 적합한 것 같다 해서, 네. 해서 이것으로 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그게 세금인지 연구 용역비인지 그 내용을 모르잖아. 네. 간단한 인터넷 검색만 해도 표절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를 정책 연구 결과물로 제출하는 국회의원은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사선 경력의 미래통합당 유승민 전 의원이 2016년 진행한 정책연구 보고서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한 달 앞서 발간한 보고서와 목차부터 내용, 참고문헌, 심지어는 오탈자까지도 같습니다. 전형적인 표절 보고서인데 국민 세금 5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취재 결과 유승민 의원의 연구 용역 보고서를 쓴 조모 교수는
시추립은행 보고서 저자인 박모 씨의 박사 논문 지도 교수로 확인됐습니다. 교수님이 무슨 프로젝트 그 국회 관련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하자고 말씀을 주시면서 혹시 최근에 경제제재 관련해서 리뷰한 게 있냐고 말씀을 주셔서 제가 있는 지금 기관에서 보고서를 이제 막바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왜 제자의 저작물을 통으로 베껴서 무리하게 용역 보고서를 제출했을까? 제가 듣기로는 그게 최종본이 아닐 거라고 말씀을 들었었어요. 최종본을 뭐 대외비로 따로 제출을 하셨던지 아니면 그게 최종본은 아마 아닐 것 같거든요. 해당 연구 용역 기한은 2016년 11월 20일까지. 이 기한 안에 보고서를 제출해야만 용역비를 받을 수 있어 표절 보고서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거는 이제 저희도 용역비를 따로 이제 뭐 지급을 해야 되니까 행정적인 처리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용역비 지급 이후 제출했다는 최종 보고서는 국회 사무처에선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농림축산부 장관을 지내고 21대 총선에 당선돼 3선이 된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의원. 지난 2016년 100% 표절한 정책연구보고서를 낸 사실이 뉴스타파 보도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이후 이계호 의원은 연구용역비 300만 원을 반납했고 해당 연구를 맡았던 지역연구원의 연구자 조모 씨는 연구윤리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당시 이계호 의원실은 조 씨에게 맡겼던 다른 연구용역 두 건도 자체 조사했으나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번에 그 첫 번째 논문이 발표된 이후 이제 문제가 있다고 된 이후에 우리 비서관들이 했는데 네. 일부 뭐 20, 30% 정도 네. 그 표절 내용이 있지만은 네. 첫 번째 논문하고는 달리 그 결론이랄지 그런 부분에서 크게 그 질적으로 좀 다르다. 네. 저희들 내부적인 검토 결과. 뉴스타파는 이계호 의원실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용역 보고서를 살펴봤습니다. 서론 부분이 조 씨가 소속된 연구원이 펴낸 보고서와 같습니다. 본문의 18쪽 분량은 같은 연구원의 또 다른 보고서 3건을 뭉텅이로 짜깁기 했습니다. 맺은 말도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심지어 맺은 말의 첫 문단은 조 씨가 다음에 맡은 또 다른 연구용역 보고서의 맺은 말에 다시 등장합니다. 저희한테 처음에는 이제 정책 자문이라 해가지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어찌냐 해서 이제 제가 자문을 좀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그 기존에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걸 연구를 했던 그 내용들을 이제 그쪽에서 이제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이제 좀 요약을 좀 해주십시다라고 이제 부탁을 받았고요. 이계호 의원이 조 씨에게 맡긴 정책 연구 용역비로 국회 예산 1,05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표절 등 엉터리 정책 연구에 혈세가 허비되는 상황은 왜 반복되는 것일까? 이 금액으로 새롭게 조사하거나 연구 용역을 할 수는 없다. 300, 400을 바꿔서 이 조사를 이렇게 경기기간에 할 수는 없다. 결코. 500만 원이면 엄밀하게 말하면 연구 용역이라 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구 용역이라 자문? 아니면 뭐 자료조사? 의원실에서도 공개된 자료를 요약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는 일단은 뭐 기존에 있던 자료들을 좀 축약해서 달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쪽에다가. 그래서 이제 뭐 그쪽에서 이렇게 준 것 같은데 인용을 안 했다면 뭐 인용 안 한 거에서는 문제가 있는 건데. 짜깁기가 뭐가 문제냐? 되묻는 의원실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논문인가요? 연구 용역 보고서죠? 보고서인데 짜깁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출처를 밝히고 참고문헌에 쓰도록 국회 사무처에서 안내하고 있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연구자가 그렇게 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일일이 스크린할 수도 없고. 표절과 짜깁기를 알면서도 맡기는 상황. 이쯤 되면 세금을 투입해 정책연구를 왜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책연구 결과물을 검증할 시스템도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 그 수단이 의원실 단위에서는 불가능해요. 그러면 의원실에 있는 보좌진들이 연구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학회 그
그 중복성 검증은 학교에서 보통 많이 하거든요. 대학이나 그 정도의 시스템을 갖춰놓고 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사실은 의원 심의원 이제 하나의 기관이지 않습니까? 한국 기관이고 그래서 사실은 의원실에서 그 연구연구를 수행을 하고 다 책임을 이제 자기들이 연구를 선정하고 그 연구연구의 자격인지까지 하시는 분들이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분들이 우리 연구연구 수행을 했으니까 돈 주세요 그러면 결과보고서가 오면 저희가 하셨구나 하는 돈을 드리는 분들이니까 상황이. 국민 세금은 오로지 선의에 기대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 우리는 영역을 이렇게 의뢰해서 연구자가 제출한 것에 대해서 그 선의를 믿지 그것을 우리가 그걸 표절했는지 여부를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 이제 뭐 일일이 다 찾아서 뭐 이건 어디서 짜짓게 했다 뭐 이렇게는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저희도 이제 믿고 그냥 이제 공약 참고 사항으로 정책 참고 사항으로 저희도 하는 거거든요. 문제가 확인돼도 연구 용역비를 환수할 주체가 없습니다. 아니 그 성기 내 거 같이 검수해서 지급 신청한다고 의원님께서 신청하시는데 저희가 이거 잘못됐는데라고 할 수도 없죠. 여기서 발주처라고 하면 뭐 다양한 정부 기관이나 연구소 등등을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분명히 계약 절차에서부터 굉장히 까다롭게 연구 절차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의원실에서는 그런 연구 절차를 밟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친한 사람 또는 빨리 이 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써줄 수 있는 사람, 뭐 간략하게 빨리 이 업무적인 처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그냥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표절도 그냥 하게 되고 내용도 부실하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의원실이라든지 또는 예산을 실제로 집행하고 있는 사무처가 절대로 검증을 할 수 없는, 하고 싶지 않은, 할 의지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뉴스타파 연다입니다. 뉴스타파 보도 이후 많은 국회의원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관련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당수 의원들은 표절 등의 문제가 확인됐는데도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특히 21대 총선에 불출마했거나 낙선해 국회를 떠나는 의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임기가 끝났다는 이유로 나몰라라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다 국고의 전액 반환 조치를 완료했고요. 완전히 이제 표절된 걸로 이제 저희들도 확인을 했습니다. 반납을 해야 되겠죠. 잘못 사용된 국비를 국회 사무처에 뭐 반납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2017년 뉴스타파는 국회 정책연구비 오남용 실태를 최초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아니 의원님 으로는 정책자료집인데 그 정책자료집의 상당수가 다른 기관들을 베껴서 그냥 내면서 그거를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세금 도둑 국회의원 추적 보도가 나가면서 국회 예산을 오남용한 의원들의 예산 반납이 잇따랐습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국회의원들이 국회 사무처에 반납한 입법정책개발비는 모두 1억 4천만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표절 등 엉터리 연구가 드러나거나 용역발주 과정에 문제가 확인되더라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우리공화당 비례대표로 출마한 8선의 서청원 전 의원. 서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북한 핵 문제 연구를 토목회사 간부에게 맡기는 등 납득하기 힘든 정책 연구 용역 발주로 국회 예산 1684만 원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684만 원을 투입해 만든 정책 연구 보고서는
표절로 확인됐습니다. 서 전 의원이 표절 부실 연구에 쓴 국민 세금 1684만 원은 공적 마스크를 만 개 이상 살 수 있는 돈입니다. 하지만 서 전 의원은 예산 반납은커녕 사과 한마디 없이 국회를 떠났습니다. 지금은 몸이 안 좋고 그러니까 안 말하고 싶으니까 예. 일단 뭔 일 있으면 보좌관하고 통화를 일단 해보래요. 아니 지금 이제 현직이 아니셔가지고 아니 그래도 예. 지금 실현가가 이번 뉴스타파와 MBC의 공동 취재에서도 국회 예산을 오남용한 의원이 무더기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대 국회 부의장을 지낸 사선 경력의 박주선 전 의원. 그가 2019년 12월 국회 사무처에 제출한 두 건의 연구 용역 보고서입니다. 두 건 모두 대학 강사 박모 씨에게 연구를 맡겼습니다. 연구비는 두 건을 합쳐 모두 1,000만 원. 검증 결과 박 씨가 쓴 보고서는 정부 보도자료와 정부기관 연구보고서를 그대로 베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고서의 본문은 물론 그림, 도표, 결론까지 똑같습니다. 출처나 인용표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표절, 그건 베낄 수가 없는 자리인데. 교수님이 발표하신 연구 용역을 그대로 다른 네네. 연구 용역에 제출을 했어요. 아, 그래요. 뒷부분은 순수하게 100% 저희 작업일 텐데 앞뒷부분을 뺏겼다는 거는 뭐 그건 크게 이슈는 아닐 텐데 뒷부분 중간부서 또 어이가 좀 없네. 연구 용역을 어떻게 의뢰를 받게 됐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뭐 예전에 알고 있던 업체로부터 공약들 이런 거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들이 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작업을 했었어요. 지역 공약을 위해서 그 흩어져 있는 그냥 자료들을 전체적으로 조금 모아서 의원실에서 이제 선거를 하고 앞두고 하니까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을 조만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 맞추어서 뭐 이렇게 추가로 개발할 수 있는 공약들 같은 경우들을 좀 개발을 해달라라고 하는 의뢰를 제가 받은 거였었고. 결국 국회 예산 1,000만 원이 입법 및 정책 개발이 아닌 지역구 선거 공약 개발에 쓰인 겁니다. 그러나 박 전 의원 역시 예산 반납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보좌진들이 네. 저희들이 다 나한테 위임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구체적인 내용은 몰라요. 예. 우리 보좌진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인터넷 신문 기사를 짜깁기한 연구 보고서에 국회 예산 500만 원을 투입한 미래통합당 정종섭 전 의원. 취재진의 거듭된 해명 요청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그는 지난 1일 문자 답변을 통해 투절 여부를 일일이 검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예산 반납에 대한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이처럼 이번 총선에서 낙선했거나 불출마한 의원들이 오남용한 예산을 반납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저희가 지금 퇴임을 해버려서 만약에 저희가 여기 임기를 뭐 다시 시작하면은 네. 여기 뭐 조치를 할 텐데 이제 퇴임을 해버리고 나온 부분이라서 돈 반납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제대로 된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걸로. 근데 솔직히 이야기 드려서 뭐 사실상 끝났고 예 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네. 의원실이 없어져 버린 거기 때문에 저도 국회를 떠났고 네. 예. 저기도 뭐 의원님도 이제 사실상 민간인 신분이시고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표절 등 엉터리 연구로 혈세를 낭비하고도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관련 예산을 반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회 사무처의 입장은 다릅니다. 임기와 관계없이 의원의 의지만 있다면 예산 반납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의원실에서 반납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 반납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낙선하신 분들도 반납 의사가 있으면 하실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건 뭐. 실제
표절 연구 두 건이 확인된 신재철 전 의원의 경우 처음에는 예산 오남용을 인정하지 않고 연구비 반납도 거부했으나 20대 국회 임기 종료 이틀을 앞두고 표절 연구자들에게 용역비 650만 원을 반납하도록 했습니다. 연구자분들한테도 저희가 통보를 드렸고 연구자분들께서 어쨌든 뭐 반납 처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오늘 반납 들어온 걸 제가 봤어요. 650이요. 두 건이던데. 두 건 맞아요. 네, 맞습니다. 비슷한 수준의 표절 행위 등이 확인되는데도 의원에 따라 반납 여부 등 후속 조치가 달라 형평성 논란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뭐 반납하겠다 그런다 그러대요. 반납 조차고 다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대단히 성공성이 생각하고요. 뉴스타파를 통해 가지고 한번 검증의 기회를 가진다는 것은 그 효율적인 검증 연구 이래라는 새로운 아마 전개가 될 겁니다. 대단히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 사무처는 의원들의 자발성에 기댈 뿐 반납을 강제할 근거는 없다고 말합니다. 사실 저희가 하는 연구용이 있거든요. 네. 저희도 발전한 연구용이 있어요. 네. 그거는 표절심의가 나오면 당연히 사무처가 잘못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건 발주자가 의원실이고. 사무처에서는 또 이게 연구에 문제가 있으니까 반납을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네요. 알아서 반납. 지금 기자님께서 요 취재하니까 반납이 몇 개 들어왔어요. 국회 사무처가 저희가 했었던 검증의 내용이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 맞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저는 반납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서 반납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500만 원이 됐든 아니면 100만 원이 됐든 그게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것은 예산을 쓴 거거든요. 세금을 쓴 거기 때문에 잘못 쓰인 거에 대해서는 다른 예산들과 마찬가지로 환수 조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1대 국회에서도 입법 및 정책 개발 제도를 그대로 둔다면 엉터리 연구에 투입된 예산은 환수할 수 있는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뉴스타파 강효석입니다. 20대 국회는 국회의원 한 명당 연평균 2,600만 원가량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지원했습니다. 연간 80억 원 규모입니다. 뉴스타파가 지난 3년간 국회의원의 예산 오남용 실태를 추적해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회가 정부 예산 감시라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국회의원 자신의 예산 사용은 더욱 엄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국회 사무처는 지난해부터 국회의원의 정책 연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개가 곧 감시라는 뉴스타파와 시민단체의 지적을 수용한 결과입니다.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맞게 이제 국회에서도 이때까지는 사실은 정보공개를 좀 소극적으로 해온 측면이 있었는데 최근에 언론에서도 좀 문제 제기를 하고 해서 그러면 이 소규모 정책 용역 결과도 공개를 하게 되면은 자연히 이제 의원실에서 만들 때도 이거를 제대로 만들 그런 유인이 생기는 거고 해서 이제 공개부터 함으로써 이게 사후 검증이 되도록 하자 이런 취지에서 일단은 공개를 하기에 앞으로 그냥 두어도 조금은 개선이 될 것 같고 그 좀 더 이제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서 뭐 어떤 방법이 있을 것인가 우리도 좀 더 연구. 지금이라도 국회가 제도 개선을 약속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뉴스타파는 이번 1차 검증 보도에 이어 소송을 통해 공개받은 나머지 913건의 정책연구보고서 검증 결과도 차례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새롭게 원을 구성한 21대 국회의원들이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 분명히 소위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 진실이야.